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숫자 7을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가족들한테 축하도 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날에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먹을지, 뭐 할지 고민해봐야겠어요. 엄마가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돈을 붙여주셨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이 나이에 돈을 받다니. 뭐 먹을지, 뭐 할지 행복한 고민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까,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다들 아야진 해변에 가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야진 해변 가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실 거예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 주말이라 분명히 주차할 데도 없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버스 타는 게 재밌어서요. 1번 타면은 갑니다. 봐야지. 여기서 한 50분 걸리더라고요. 버스 타고 가보겠습니다. 혼자 외딴 곳에 내릴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아야진 얘기 듣고 내리려고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되게 맸던 곳. 그래서 기사님한테 여기서 안 내릴 거라고 했더니 아야진이 아니라 두 정거장 더 가서 아야진 해수욕장 입구에서 내려야 돼요. 근데 여기도 사실 이래요. 그래서 아무튼 해수욕장 이쁘니까 바로 가서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카페에서 좀 놀다가 가겠습니다. 뻐꾸기 소리다. 진짜 오랜만에 든다. 정확하게 발음 안 해요. 뻐꾸. 오늘 7월 7일이고요. 제 생일이고요. 주차장에 한 대도 없네요. 다 근데 들어가서 하나 보다. 여기 산소 명당이다. 되게 큰 떡국인 것 같아. 다 차로 이동을 해서 왔나 봐요. 저만 걸어가고 있어요. 아, 그리고 1번 버스 오래 안 기다렸어요. 완전 행운. 그리고 50분 걸린다고 했는데 타고 나서 50분 안 걸렸어요. 한 40분? 여기는 제가 항상 느낀 게 새를 진짜 가까이 봐. 굉장히 자연적이에요. 바다 보입니다. 되게 멀리서까지 수상스키? 저거 바나나 같은가? 다네?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네요. 지금 날씨 되게 좋아요. 원래 사진이나 영상 찍을 땐 햇볕 강할 때 나오긴 한데 지금 햇빛 그렇게 강하게 안 비치고 바람이 안 부는데 그렇게 안 더워요. 그거 딱 좋아. 지금 걷기에도 되게 좋은 날씨입니다. 완전 행운이에요. 제가 처음 와보는 날이에요.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아까 여기까지 안 올라왔었나 봐요. 맨날 동해 타고 올라가는 거 좋아했었거든요. 예전에 특강 열심히 다녔을 때도. 여긴 차도 많고 사람도 많네요. 저기 버스 정장이 있네요. 버스 여기까지 다녔으면 좋겠다. 가 있고 편하게. 여기도 평상 같은 게 되어 있고. 여기는 아야진 해변이고 저는 밥을 우선 먹겠습니다. 수상 스키? 스키 너무 힘들고. 나도 바다 스포츠. 해볼까? 근데 저 지금 원피스를 입고 있어서 이거 갈아입고 해야 돼. 저기 해안도로로 쭉 가면 연결돼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 제가 버스를 타고 와서 해안도로 달리면 기분 좋긴 하겠는데. 저기 해변식당도 있다. 저기서 먹을까? 아, 저기 해녀의 집 있다. 해녀의 집 보고 오긴 했거든요. 이게 아야진 특유의 이거구나. 제주도 도두 해수욕장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제주도를 1년에 두 번씩 갔었어요. 공연 겸 놀려고. 그러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2년 동안 해가 바뀔 때 갔었습니다. 새로운 해로 바뀌기 전에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항상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만큼 제주도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속초를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아니야, 똑같나? 아야진 해변시장 저렇게 있어요. 해녀의 집 가겠습니다. 저기 있어요. 속초 해수욕장도 다 쳐있던데. 나 동해가 진짜 상어가 자주 나타나나 보다. 웨이팅 길다고 하는데 먹을 수 있겠네요. 아니다. 성게 비빔밥과 전복 덮밥 둘 중에 하나 먹으면 되겠네요. 생일 첫 점심입니다. 성게비빔밥과 전복밥부터 고민했는데 성게비빔밥이 뭐냐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 한 톨도 안 남기고 싹 다 먹었어요. 카페를 가겠습니다. 근데 저기도 있긴 한데 저기도 있거든요. 한번 걸어가 보려고. 사진 좀 찍어야겠어요. 이 바위 되게 웃긴다. 꼭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삐뚤어진 마음으로 봐서 그런가? 색깔도. 아야진 해변 좋다고 꼭 가보라고 했던 데가 여기였습니다. 바다 물 색깔도 너무 좋고. 제주도도 사랑하지만 속초가 이동하기도 좋고 해서 혼자 다니기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제주도는 꽤 넓어서 제가 아직 도보 여행은 안 해봤습니다. 여기도 버스가 있어. 근데 제주도 원래 제가 배낭 메고 도보 여행을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제가 그 취소했었어요. 무슨 일이 생겨서. 제가 제주도를 가서 꼭 마지막 날에 해안 드라이브를 하거든요. 근데 오름을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올레길도 좀 걷고 하고 싶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올레길 7번 길. 근데 좀 제주도는 많이 넓고 아직 갈 데가 굉장히 많아서 속초는 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기 정말 편하네요. 너무 아름답고 나도 이 길로 가서 가야지. 이런 게 좋아요. 시간적 여유가 많다는 거. 몇 박 며칠이면 막 서두르고 그러는데 여기서 사진 찍으면 바다 위에서 찍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겠다. 한 바다 위 맞죠? 저 카페 한번 가보고 저기도 사람 많으면 딴 데 저기 또 등대가 있네. 여기서 사진 좀 찍겠습니다. 사람 진짜 많네요 저기. 여기에서 묵고 놀아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봐야지. 사실 내일부터는 계속 비 소식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저 낚시 한번 해볼 생각이긴 하거든요. 흐릴 때 왠지 낚시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체험장을 가보려고. 어찌됐든 지금 커피를 마시러 떠나겠습니다. 포토존이니까 낚시하지 마. 이 길 너무 좋네요. 걷는 거 아야진 해변길입니다. 근데 저기 차 못 들어가게 막았는 것 같다. 이게 너무 좋은 곳에 너무 잘 왔어요. 많이 났어. 저 운전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 저거를 제트스키? 제트보트? 운전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저런 것도 자격증 있겠죠? 아름다운 고성 아야진 향. 아, 수심이 얕구나, 얘가. 거북처럼 생겼다고 해서 작은 항구라는 뜻이라면 애기니? 낚시하기도 좋고. 속초는 너무 좋은 게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고성이고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양양이고 또 좋아요. 다니기가 또 각자의 바다 매력이 있으니까. 저 아저씨 진짜 멀리까지 나간다. 상어 상관없나 보지? 상어보다 빠른가 보터가? 아, 여기는 숙소네요. 카페인 줄 알고 걸어왔는데 뭐 여기 있겠죠 뭐. 여기 테이크아웃이라 써있네. 여기는 그래도 테이블 있어요.
여기 갈래요. 이거 전시회에서 봤던 그림인데? 이거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기는 또 사진 찍고 있어요. 근데 음악 때문에 저 조금 걸리겠다. 저는 여기에서 혼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고요. 원래 이 반대쪽 계속 여기도 1번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탈까? 뭐 한 바퀴 돌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으로 쭉 직진하면 또 청간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또 작은 카페? 그래도 생일인데 조각 케이크라도 먹을래요. 그래서 한 16분 정도 걸어야 되는데 걸어가서 또 카페를 가겠습니다. 여기 다 배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들이 저렇게 짖는 거는 자기 지키려고 짖는 거래요. 그런 것 같아. 어? 뭐지 여기? 여기 디저트가 있거든요. 마음관리사무소? 아 조금 지나서 저기 갈 걸 그랬다. 여기 근데 저기는 뷰가 없어서 저는 바다 뷰로 갈 거예요. 다 차로 가는데 나는 걷기. 직진해도 속초, 오른쪽으로 가도 속초. 저는 지도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바다 쪽으로 가고 싶지만 그냥 여기선 도전 안 할래요. 여기도 맛집일 것 같다. 택시마켓.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추천해주는 맛집이 진짜 맛집이잖아요. 해바라기 되게 크게 그려있네. 저기는 교회인가? 여기는 도로 옆에 집이 있어서 시끄럽겠다. 집인지 펜션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여기 맞은편이 바다인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갈걸 그랬나? 횟집이 쫙 있네요. 아 바다 고기잡이 배들 앞에 있어서 바다는 안 보이는구나 횟집. 여기도 하러회센터였어요. 여기는 정말 바닷가 동네네요. 여기서 낚시 많이 하나보다. 저 등대 귀엽다. 여기도 사람들이 해수욕 즐기고 있어요. 수심이 얕아서 아이들이 여기 좋은 곳인가 봐요. 아직 제가 가려는 청간해수욕장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등대가 귀여워서 약간 꼴뚜기같이 생긴. 이 왼쪽은 고기잡이 배도 되게 많고 하러웨센터고 현재 위치 아야정공원. 사진 좀 찍어야겠어요.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 또 걷다가 우연히 만난 아름다운 곳입니다. 정열의 바다와 낭만이는 아야진. 정열과 낭만이 다 있으면 다 했네. 여긴 공이네.
아야진 아야진 한남동 8제 지금 등대 와 저기 새들 다 앉아있다 평소에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저 혼자 있어요 좋다 여기 잠깐 앉을까 저기 앉을까 여긴 그냥 쉬는 곳인가봐요 여기서 해먹으면 최고겠는데 언니 거기 말고 속초 고속터미널이 바로 옆이에요 시외버스 터미널 말고요 만약에 그쪽에서만 도착하면은 제가 갈게요 저 지금 아야진이거든요 근데 저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어서 어찌되었든 버스 도착 시간 알려주세요 시간이 뭐야 15년 됐네요 만난 언니가 있는데 제가 취미 레슨생 중에 만나게 됐는데 제가 학원을 옮길 때마다 이렇게 막 같이 옮기시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대화를 나누다가 가치관이 맞아서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직위가 높으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제일 가까운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그래서 제 음악을 투자해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음악은 투자 사업이 안 된다고 세 번을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에 2015년도 때 항상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출장 갔다 오시면 선물도 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분이었는데 2015년에 또 랍스타를 사주셨어요 그때 카드랑 통장을 주셨거든요 이걸로 앨범 만들으라고 그때 랍스터 맛이 생각이 안 납니다 엄청 울었거든요 그 언니가 지금 오고 계세요 언니는 내일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과 내일 생일을 같이 보내려고 언니가 오신다고 하고 저도 같이 놀면 좋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런 긴 인연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분이죠 이런 그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귀인 분들이 계세요. 제가 사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땐 20대 때는 정말 사람 보는 눈도 없었고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없었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물론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근데 좋은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그리고 또 정말 멋지신 게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막 부동산에 투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언니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아직도 그거를 못 갚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잘 돼서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베풀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너무나도 나중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얘기해야지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또 가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가려고 했던 해수욕장까지 좀 걸어가서 거기서 버스를 탈래요 이렇게 허가를 하고 아니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기는 수심 얕은 것 같아요. 더 깊이 들어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카메라 많이 찍었나? 배터리가 왜 이렇게 30%밖에 없지? 많이 찍었나? 분량 넘쳤겠다. 그만큼 아름다운 장소가 많았다는 거죠. 응? 도로 바로 옆에서 일을 하시네? 근데 저 장물 여기 너무 좋다. 가족이랑 놀러 오기 좋겠네요. 여기 여기서 묵고 앞에서 바다에서 놀고. 여기가 천번의 숙제인가? 어촌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청간의 숙장 맞는 거 같아요. 멋있게 앉아 계시네요. 청간리 예술장입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직진해 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물론 버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 시간이 약간 애매해서 여기에서 바다멍 좀 때리다가 버스 타러 가겠습니다. 언니 마중 나가야죠. 바지만 입었으면 여기 올라와서 앉아있는데 아쉽다. 빨간 가져왔으니까 잠깐 여기 앉아있을게. 햇볕이 지금 없어서 괜찮긴 해요. 조금 더 가고 싶긴 한데 사실 발견한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애매해. 거긴가? 언니가 오고 있으니까 저녁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다. 신난다. 지금 제가 신발을 이거 신어가지고 모래 자꾸 들어가서 여기 계단에 앉아있어요. 여기 카페는 문 닫았고 여기 옆엔 있네요. 근데 지금 시간이 3시 반 1시간 1시간 생일 축하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카페가 100m 앞에 있었어요. 케이크 대신 한양시입니다. 케이크가 안 팔아요. 케이크 있었으면 사는데. 케이크 대신 한양시에 먹는데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 커피도 맛있어. 5시 35분쯤에 속초 시외 버스터미널에 도착한다고 언니한테 연락받아서 바로 버스 정류장으로 왔습니다. 청간 1-1 타야 돼요. 2도? 2도 오고? 한 10분? 아니야. 5시 반이니까 한 20분 기다리고 안 오면은 택시 타야죠. 버스 탔으면 좋겠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저 완전 행운이에요. 버스 또 빨리 와가지고 원래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아 저기 혜택부동산에 한번 쓱 가봐야겠다. 여기 버스터미널이 두 개거든요. 고속버스터미널 근처가 더 가까운데 버스는 여기가 더 많나봐요. 이거 하나 가져가야겠다. 미신용. 뭘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역시 닫혀있어.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어디서 기다리지? 지금 언니 기다리고 있는데 속초에 살 이유가 하나 더 생겼어요. 여기 바로 공항 가는 버스가 있네. 공항버스. 하긴 근데 공항도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좋은데? 전 한 달 살이 중 오늘 생일에 언니 덕에 하루는 라마다 호텔에서 먹습니다. 이제는 저녁 먹으러 나갈 거예요. 저는 밤에 대포항 왔습니다. 언니랑 저녁 먹으려고 왔어요. 생일 저녁은 아주 만찬을 먹고 왔습니다. 행복해. 어? 아쉽네. 이름 같다고 얘기하면 수험생. 누가 노래하는 거야? 언니 저기까지만 가봐요. 네, 저기도 다 있으니까 한번 저기까지만 가보고. 여기도 버스킹을 하시네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제 생일이고요. 내일은 언니 생일이고요. 어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선은 저 큰 데를 가볼 생각이에요. 대기 써 있는. 아까 거기 앞에요? 전 어디든 좋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도 행복하기 때문에. 다 팔았나? 잡아온 거? 감동 대게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명이요. 여기. 편한 데 앉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명이요. 맞나? 맞아요. 감동 대게. 들어가는 입구가 다른 거. 2층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 여기 2층도 있어요? 없어요? 원래 2층에서 드시는데 음식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 언니 감사합니다. 스키다시가 먼저 나왔습니다. 해도 나왔어요. 배불러도 오! 오! 살아있어. 아,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살아있는 것도 먹나? 근데 이거 코스인가 이게? 와 그래도 남기지 않고 다 먹겠습니다. 아 근데 제 꽃이 꽂혀있어. 얘 살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어머 배가 있잖아? 그러게 어우 갑자기야 이렇게 세 먹는 거지? 그래도 잘 드시더라고 이게 국내에서 나는 새우인데 맛있다르더라고. 근데 우리는 또 이런 거를 잘 안 먹으니까. 왜요? 못 먹어요. 회도 못 먹고. 왜요? 무슨 하시는데? 난 경기도 사람이거든 원래. 아, 여기 주세요. 여기.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네? 하고 계시네. 아, 나 이제 대가리 자르고 갔어. 원래 이것도 머리도 먹어도 되는데 되게 싱싱. 근데 껍질치기 씹어 드셔도 돼요. 이거. 아, 그래도 나 살아있어서 팔딱거려가지고 어떻게 먹을지 몰라서. 이제 죽었다. 여기 주세요. 이건 껍질 같이 같이 소장처럼.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와 언니 잘 먹겠습니다. 와 되게 진짜 푸짐하게 제대로 생일상이네요. 오늘 제 생일, 내일 언니 생일. 이거 봐요. 살 진짜 많죠. 너무 맛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홍게 라면 나왔습니다. 아, 결국은 이렇게 남기고 많이 남아서 포장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배가 불러서. 잘 먹었습니다. 행복한 생일입니다.